고민할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 이제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우지훈입니다. 자, 벌써 또 여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기출분석 강좌의 활용법, 기출문제의 활용법과 관련된 또 많은 문의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다수의 학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조금 정리해서 도움될 만한 조언을 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맞은 문제도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틀린 문제만 강의를 들어도 됩니까? 자, 이건 뭐 꾸준히 올라오는 질문글이죠. 근데 틀린 것만 보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맞은 문제 역시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강의를 수강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안 듣는 것보단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문제에 대한 답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에 필요한 내용들에 더해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문제들이 꽤나 많거든요. 따라서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수강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수능을 받고 N수생인데 지난해 저는 해야 할 공부 다 한 것 같거든요. 강의 또 듣는 게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N수생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기출분석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게 일단 도움이 됩니다. 맞은 문제, 여러분들이 쉽게 푼 문제들도 빠른 배속으로 설정해 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또 들리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인덱스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해당 문제를 바로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각 문제의 해설 강의의 시간을 보시면 특정 문제들은 문제 풀이의 시간이 되게 길게 할당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특히나 문제 풀고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설명드린 문제일 수 있으니 그런 문제들은 절대 빼놓지 말고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한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들 하는데 정말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됩니까? 자, 이런 문의글도 꽤나 많이 올라오거든요. 자,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건 아주 중요한 학습 과정 중에 하나예요. 단, 저는 여러 강좌 또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거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풀어요. 물론 개념학습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죠.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 정리라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럼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표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첨삭도 하고 표지도 해두고 그러겠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차적인 학습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 자,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풀 때는 안 보인다니까? 풀고 나서 보면 또 보여. 어떤 게 있냐면 문제 옆에다가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어떤 지구과학적 현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문제를 풀 때 적용시켜야 될 개념 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써보는 것이. 그리고 문제 풀 때 필요한 암기 요소가 있었다면 그 암기 요소들도 짤막하게 문제 옆에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아, 이 문제는 이러한 개념 원리를 알고 있냐 모르냐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이다. 오케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내용이 공부가 안 됐을 땐 답을 못 찾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보다 명확하게 아, 해당 주제에선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구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오즈 기출분석 교재는 아시다시피 문제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주제별로 막 유형별로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이제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차근차근 수행하다 보면 아, 특정 주제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요소가 있고 예전은 안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새롭게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내용들을 찾아보고 깨닫는 과정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복은 그 다음에 그 첨삭한 내용들을 읽는 게 그냥 반복학습이에요. 굳이 깨끗한 문제를 새롭게 푸는 것도 의미 있는 공부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제가 제안한 그런 방법이 반복적인 어떤 문제를 통한 학습에 있어서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개념 학습이 조금 늦춰져서 아직 개념 학습을 다 못 끝낸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개념 학습을 하고 있는데 개념 강좌를 수강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기출 분석을 병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념을 다 끝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겨울 시즌이라면 단계적으로 개념편 다 끝내고 기출 분석 끝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대단원별로 또는 중단원별로 개념 학습을 끝냈다면 기출 분석 같이 공부하고 다음 중단원 또는 다음 대단원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은 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럼 선생님 너무 진도가 느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급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급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허투루 벌어지는 그런 차투리 시간들을 다 긁어 모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신다면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온 김에 여러분들 개념은 끝냈고 기출분석을 하고 있는데 유형별 자료 분석을 할 때도 병행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거 끝내고 유형별 자료 분석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문의들도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대단원 또는 중단원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유형별 자료 분석, 기출분석 병행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 시즌부터는 어떤 커리큘럼이 됐든 사실상 지금 해야 될 공부가 있잖아요. 중단원, 대단원 수준으로 그냥 몰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 방에 끝내시는 게 나름의 좋은 방법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분석을 했을 때 우리들이 챙겨갈 수 있는 이점은 현 교육 과정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용시키고 활용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양질의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개념을 적용시키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물론 EBS 연기유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들인 거고 단 앞으로 우리들이 풀게 될 수능 문제는 과거의 기출문제들보다는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조금 더 새롭게 변형되고 응용될 문제들일 거예요.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과거에 출제됐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개념을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조금은 난이도 높고 조금은 폭넓고 때로는 깊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도 해야겠죠. 그게 이제 여름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실전 문제 거리가 되는 거고 따라서 기출분석 EBS 연기유지에 대한 분석 제가 조언해 드린 대로 충분한 학습이 되었다면 실전 문제 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에 대한 연습과 훈련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며 그런 어떤 이런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학습이 체계적으로 잘 되었을 때 우리들 앞에 놓인 수능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름 시즌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 빠듯한 일정 속에서 이 모든 공부들을 다 끝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따라서 고민할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민할 시간조차 아껴야 됩니다. 그냥 뭔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냥 그 시간에 책 펼치고 내용들을 보시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시고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 필요했는지 어떤 암기요소가 이 문제에서 써먹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또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